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어프로치를 택하기로 했죠. 전략적 어프로치에 따라서 저희가 특히 2010년대 오늘 많이 말씀드릴 주제가 극심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국제경영, 특히 국제경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다루게 될 핵심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략의 기본 개념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전략의 기본 개념, 성공적인 전략에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어떤 거였죠? 명확하면서도 조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중장기적인 비전 내지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경쟁 환경 등 외부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 환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서 오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경영 전략은 진공관 속에서 수립되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국제 경영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 여러 나라 또 세계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영 환경, 경제 환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역량, 내부 역량에서 오는 어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이것도 저 강점과 약점.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자원과 역량이 결국은 전략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약 요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이 있는지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략을 수립하려면 그래서 바로 비전과 목표가 먼저 수립돼야 되고 그 비전과 목표는 진공관 속에서 수립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외부 환경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가는지, 특히 무엇보다도 자기 산업이 어떻게 진화 발전할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전략은 바로 그런 큰 틀의 비전에 따라서 세부 전략이 수립되게 되고 또 비전은 기본적으로 세부 전략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전략을 수립할 때도 바로 외부 환경에서 오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내부적으로 또 전략을 수립할 때는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원의 강약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전략 수립의 3대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전략이 잘 수립된다 해서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내는 건 아니다. 그죠? 뭐가 중요하냐?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은 수립이 있고 실행이 있는데 실행 측면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변화 관리, 그죠? 체인지 매니지먼트. 그래서 수립된 전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기업의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된다. 어떤 거겠죠? 사람이 일단 그 전략 수립에 결국 자원과 역량은 사람에 채워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 수립에 필요한 사람을 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사람을 모티베이션 시켜야 되겠죠. 사람을 어떤 식으로 모티베이션 시킬까요? 무엇보다도 마인드셋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할수 있고 또 뭐가 필요하죠? 또 평가 보상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평가 보상 시스템이 수립된 전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이것이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신경영을 표방하면서 양위주 경영에서 수익성을 중시하는 지류주 경영으로 간다면 평가보상 시스템의 기준도 과거의 매출액에서 수익성 지표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집단 사업 부문의 평가보상이고 또 개인 평가보상도 과거의 연공서열의 호봉 위주의 어떤 승진 보상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죠? 결국은 능력별 성과별 제도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평가보상 시스템의 변화. 또 부문별 평가 보상을 정확히 하려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구조의 변화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전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직을 만들어야 돼.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또 마인셋을 바뀐다는 건 뭐죠?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직 문화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그래서 삼성이 창조 경영을 외치면 과거에는 뭐였어요? 과거에는 패스트 팔로워로서 남을 따라가는 경영 전략이었고
남보다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남의 거 모방해가지고 그런 측면을 강조를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직이 효율적일까요? 어떤 조직 문화나 조직 구조? 군대식 위계식 조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위에서 탑 매니지먼트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다 같이 돌격 앞으로 하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그죠? 근데 요즘 창조 경영을 부딪히고 있죠? 그럼 창조 경영으로 간다. 이제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 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요번에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을 보더라도 그 필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죠? 하기 때문에 이제 남의 거 베꼈다가는 잘못하면 조 단위로 보상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그럼 퍼스트 무버 되려면 과거식의 군대식 위계식 조직 이거로 될수 있을까요? 위에서 돌격 앞으로? 오히려 그게 아니라 창조적 혁신을 하려면 다양한 지식 기반이 필요하고, 또 개방적으로 외부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죠? 또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또 인재가 내부 인재만이 아니라 외부 인재도 확보해서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내부에서 다양히 확보해서 또 외부 인재가 들어와서 또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죠? 또 창조 경영을 하려면 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실패를 거듭해요. 몇년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영원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창조 경영이 항상 되는 거 아니에요. 창조적 혁신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굉장히 또 실패도 많이 하게 되고요. 실패로부터 학습, learning from failure.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 성과를 쪼아서는 절대 창조적 혁신이 안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년, 5년, 심지어 10년의 기간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창조적 혁신을 하는 조직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 조직 구조 다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말은 쉽지만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 관리.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전략이 바뀌면, 그 새로운 전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기업의 여러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된다. 조직 문화, 조직 구조, 무엇보다도 사람, 또 사람에 대한 마인셋, 평가 보상 시스템, 일하는 프로세스. 이게 다 수립된 전략에 맞는 방향으로 재정렬이 돼야지만 그 전략은 소극의 성과를 내지, 전략 따로 시스템 따로 움직이면 오히려 마이너스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수립과 실행이 다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셨고요. 이게 전략의 기본 프레임워크죠. 기본적으로 이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보통 비전은 경영 이념에 부합해서 수립을 하고 또 미래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서 수립하는데, 보통은 5년에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 기업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앞에 어떤 기업이 되겠다 하는 미래상을 정확히 규정을 하는 것이 비전이죠. 하지만 비전은 진공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나온다 이겁니다. 또 아무리 외부에 좋은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역량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기회는 살릴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그 자원과 역량을 어떻게, 이미 확보하고 있으면 제일 좋지만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확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신사업 같은데. 그래서 무모한 도전. 저는 흔히 신사업을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는데, 김태희를 내 애인 만들기다. 김태희 미인이죠? 애인으로 만들면 좋겠죠? 그죠? 나이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김태희가 미인인 건 맞지만, 김태희가 미인인 거하고 김태희가 제 애인이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어떤 자기가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나 역량이 결정적으로 이 전략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김태희가 미인인 것만 보고 마구 달려들었다가 잘못하면 뺨만 맞고 쫓겨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염두에 잘 둬야 된다. 실제로 많은 기업의 신사업을 보면요, 너무 그 신사업이 매력적인 것만 보고 뛰어들어요, 기업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잘할 수 있는 역량도 없는데.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이 3자가 잘 아우러져야지만 좋은 전략이 나오고 그 좋은 전략이 수립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변화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 과정이. 삼성의 신경영이 93년에 나왔지만 그것이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재정렬시켜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는 데는 거의 10년 걸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한번 그게 재정렬돼서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전략이 수립되고 이게 잘 실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영 전략이 지향하는 바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겁니다. 경쟁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된 하지만 확실히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쟁 우위의 창출. 그게 되면 우리가 목매어 갈구하는 경영 성과, 그것이 수익성이 됐던 주가가 됐던 그 경영 성과는 저절로 달성이 되고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략과 전술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리냐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전술은 단기적이고도 굉장히 임기응변적인 대응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비전 및 목표, 외부 환경, 내부 역량의 동태적인 상호 적합성을 추구하여 제한된 자원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의사결정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든 재무적 자원이든 기술적 자원이든 굉장히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무궁무진하고 또 특정 사업이라도 갈 수 있는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투자해서 갈 수도 있고 합작 투자로 갈 수도 있고 M&A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략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략의 각 구성 요소 간의 이 정합성,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전략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동태적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전 시기에 잘 먹혔던 전략이 전혀 안 먹히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이 그 다음 시대에 몰락하는 중요한 이유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사례 있죠. 노키아 같은 회사들. 그죠? 스마트폰 전쟁에서 스마트폰은 일반 휴대폰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상품이었습니다. 물론 통신 기능은 겹치지만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통신 기능을 가진 컴퓨터였는데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죠? 좀 이따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노키아 같은 회사가 신속하게 대응을 못해서 결국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 사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얘기할 때 흔히 많이 그 얘기하는 게 어떤 제품 수명주기 또는 산업 수명주기라는 개념인데요. 산업도 계속 진화 발전합니다. 흔히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입기에 적합한 전략과 성장기에 적합한 전략, 성숙기에 적합한 전략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성장기 때 잘했던 기업이 성숙기 때 몰락하고 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전략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산업을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패러다임, 특히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변화가를 자기가 선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보통 잘 나가는 기업은 선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또 자기 기존 제품에 대한 커니발라이제이션에 대한 우려. 노키아도 그게 문제였어요. 일반 휴대폰이 너무 잘 팔렸는데 원래 사실 스마트폰의 아이디어를 애플보다도 훨씬 먼저 가지고 있었고 앱스토어의 아이디어를 애플보다 훨씬 먼저 그 개념화시켰던 회사가 노키아입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노키아는. 스마트폰용 OS도 가지고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스마트폰 시장의 돌격 앞으로를 빨리 안 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노키아의 주고객이었던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안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신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노키아가 애플이 했던 앱스토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나오면 결국은 자기도 그런 거로 돈 벌어야 되는데 노키아가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갉아먹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통신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절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노키아가 이미 그 2005년, 6년에 애플이 했던 것 같은 앱스토어 같은 걸 다 시연했거든요. 애플보다 먼저 한 통신 서비스 업체한테 보여주니까 너 이런 거 이런 짓 하면 너희들한테 구매하는 휴대폰 줄여버릴 거야. 꼬리를 내려야죠. 그럼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CEO라면 그죠? 사실은 노키아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그 아이디어가. 그리고 노키아가 과거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었지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주로 밑에서 나왔거든요. 중간 경영자들이나. 근데 너무 거대 기업이 되고 1등 기업이 되니까 거만해지고 관료주의적이 되고 그래서 밑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제대로 또 살리지 못했어요. 근데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소니나 다른 기업의 몰락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장수 기업이 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고 여기에 맞는 방향으로 빨리빨리 변신을 해나가야 된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공한 기업일수록 안주하고 성공한 기업일수록 성공한 제품이나 기술 위주로 역량이 좁아지고 또 성공한 기업의 최고 경영층은 그 성공한 제품이나 기술 때문에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왔다? 기업이 확 바뀌어야 된다? 그럼 나 집에 가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한 기업의 소위 최고 경영진은 자꾸 애써 그런 자기를 위협하는 와이적 혁신 내지 패러다임 변화를 외면하거나 경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잘 이해도 못하고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확 받아들이면 자기 역량하고 다른 기반이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는 게 우리 감옥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요즘 글로벌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영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 전략의 기본 개념에서 글로벌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한 차원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냐. 단순히 자국 기반의 경쟁 우위만이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상에서의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글로벌 경영 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추구를 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확장을 하는 개념이죠. 전략의 개념을 확장을 하는 개념이고 또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그러면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 시장을 공략할 때 굉장히 표준적인 상품, 표준적인 어프로치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현재에 맞게 변형시켜가지고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이슈라든지 글로벌 차원에 맞는 어떤 독특한 이슈들이 또 제기가 되게 됩니다.